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 꼴통알배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꼴통알배, 오늘은 부산 아니고, 여기 대구 북구의회, 대구 북구의회 왔습니다. 제가 오늘 북구의회가 오늘 그, 개회하는 줄 알았는데, 아이씨, 또 잘못 알고 왔습니다. 다음 주랍니다. 그래도 온 김에 한번 올라가서 의원들에도 있는 거 보고, 얘들이 작년에 유럽 4개국 1억 들고 갔다 왔거든요. 도대체 1억 들고 갔다 왔고 보고서 쓰는데 어디 그 뭐 백과사전 보고 뺏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내 하면 보면 볼수록 이것들 인간도 아닙니다. 자, 북구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도 어디로 갈랑고. 예, 종합민원실이고. 자, 요가 북구의회입니다. 의회. 요 의장실 부의장실 있네. 일단 보고요. 자, 요 보면은 초대 의원부터 여기 2대, 3대, 4대, 5대 공사하는가 봐요. 쫙 이렇게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안에 내부 지금 새로 공사하고 있나 봅니다. 자, 의장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의장님 계십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아, 좀 만나 뵙고 뭐 여쭤볼 게 좀 있어가지고. 약속하시고. 아, 약속은 안 했습니다. 저희 지금 행순이시라서. 예. 약속하시고 오실 게 아니라서. 아, 그럼 일단 밖에서 기다릴게요. 밖에서 나오 식사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뭐 회의 중이라는데 일단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자, 언니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사람들 너무 어렵게 살거든요. 올해 여행 좀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예? 작년에도 유럽 4개국 갔다 왔잖아, 그죠? 잠시만, 그거 민원 내가 5분 뒤에 바로 전화할게. 하나만 그 좀 올해는 여행 좀 가지 맙시다. 그 뭐 대답하라 소리 아니고 예. 그 뜻을 전달하러 왔고 예. 부산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의논하셔가지고 예. 지금 우리 서민들 자살하고 난립니다. 예. 제발 좀 그 올해는 여행 가지 맙시다. 아니 본인 안 가도 상관없고 의논 좀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라도 너무 어려워서 내가 찾아왔습니다. 아니 의장 만나러 왔어요. 예예. 의장 안 나옵니까? 혹시 무슨 내용 때문에 오셨지? 아, 그냥 얼굴 보러 왔습니다. 오십니까? 부장님이지. 예예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우리 서민들, 아, 짧은 게 하면 되지. 우리 서민들 네. 주고 나자빠지는데 예, 예. 꼭 그 해외여행 다녀야 되겠습니까? 예? 그 해외여행 꼭 다녀야 되겠습니까? 작년에 유럽 저 4개국 갔다 왔다 아닙니까? 예, 하여간 1억 들고. 약속이 있어가지고 미안합니다. 예. 여행 가지 마 있어. 예. 당신들 무슨, 뭐 잘난 거 뭐 있다고 국민 세금으로, 예? 그렇게 여행 다니고, 양심이 안 찔립니까? 예? 고개 한번 돌려보 있어. 양심이 안 찔립니까? 서민들 지금 어째 사는 줄 알아요? 국민 세금으로 쫙쫙 빨아먹으면서, 어? 공짜부 뭐, 다니면서 그 명함 억수로 들고 가네, 보이. 미안합니다, 그래. 예. 똑바로 했어, 똑바로. 국민들 죽고 나다빠지요. 예, 방금 이 사람 부의장인데. 어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 부산서 왔습니다. 일단 오시고 뭐 영상 아, 예, 예. 끄고 들어있어 그래도. 아니에. 아니 끄고 들어있어. 대화 내용은 좀 이렇게 하고 말씀하는 거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짧게 막 짧게 하시 식사로 가시 지금 또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이제 심의원회가 있고 원래는 이제 계획을 잡았는 것은 뭐 전반 후반기 인지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상임위로 나눠 가자. 이래 이제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우르르가 몰리는 거는 보다도 그 상임위 쪽으로 가면은 세계 상임위가 있으니까 점점 날아갈 수 있지 않느냐고 그런 얘기 해놨습니다. 이제 그거를 돈을 제가 알아보니까 한번 그 책정된 그 돈은 뭐 우리들 일반 가정집으로 생각하면 그 돈을 예를 들어서 테레비 사야 될 돈을 뭐 냉장고로 사고 하면 되는데 이 또 정치 이쪽은 보면 그렇게 책정된 돈은 다른 데로 전용을 못 한다고 그렇게 못하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 넘어가는 거지. 그럼 어차피 국고 귀속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또 제가 반복된 빨리하고 저도 가야 됩니다. 또 저도 중국에 가야 되는데 우리 서민들 너무 지금 살기 힘들고 어렵고 자살하고 지금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올 한 해만큼이라도 가지 마십시오. 예, 가지 마십시오. 아마 제가 의장님이 어떤 생각으로 저를 지금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하여튼 이거는 내가 지금 목숨을 걸고 합니다, 지금. 처음으로 내가 이 지방에는 부산 지역 외에는 지방은 처음 내가 북구를 대구 북구를 온 겁니다. 예, 예. 그리고 다음 주는 서울로 해 갖고 서울 쪽으로 해서 다 한 바퀴 전부 다 돌 겁니다. 게 너무나 나는 억울하고 원통하고 예,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뼈아픈 아파서 그 하루하루를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 무시를 하고 산다는 여러분들 자체가 저는 용납을 못 하겠습니다. 용납을 못 하겠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것도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장애인입니다. 야, 예. 하고 이제 우리가 지금 1년에 365일 중에서 예. 우리가 이제 토일 빼버리면 거진 한 250일 됩니다. 회기 기간에 우리가 회기 기간이 1년에 우리 저희들은 북구가 많아서 120일입니다. 어떤 군은 또 80일도 있고 100일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 동네가 우리 23개 동 인구가 45만 명이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우리 1년에 120일 잡아 놓습니다. 예. 120일은 이제 이틀 한 꼴 나옵니다.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따지면 토일 빼버리고 나면 연주하고 빼버리면. 그리고 의원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방출 하고 있지만 우리 방은 지금 이때까지도 사람이 가셨습니다. 대구 고객군 중에서 유일하게 북구는 개인 의회 청소 별도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이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그렇게 구청 같이 쓰면서 다른 데도 유일하게 쓰면서 방이 상임위 같이 여섯 명 이거 같이 쓰는 합동으로 그래서 이번에 방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내가 저도 삼선하면서 보면은 거짓 나옵니다. 민원 때문에 나옵니다. 어장님, 이거 의원하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아, 나는 정보 하나도 없이 듣고 싶었습니다. 지역에 봉사했지. 그 봉사했지. 다르게 살기. 예, 그게 봉사입니까? 했지요. 내 돈 써가면서. 우리는. 거기, 그 말씀은, 물론 돈 자기 쓴 건 내가, 그건 모르겠고, 예. 어차피 다, 정치적으로 올라오려고 하나의 그 기초 발 다진 거라 저는 그렇게밖에 안 봅니다. 하기 전에 생각도 안 했습니다. 청년회부터 해갖고 봉사, 뭐 바르게 주민자치위원회.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자치위원회 안 했습니다. 라이온스 이제 보충적으로 하면 이제 총장으로 되고 지금 발전해서 하락하다가 이렇게 바뀐 거지, 뭐. 자, 의장님. 생각이 틀리면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어차피 평행선입니다. 그지? 그래서 이거 갖고는 저는 논쟁은 하기 싫고 예. 저도 그걸 원래 봉사를 생각하면서 사람들한테 항상 그러면서 지역에 봉사해라 써가면서 지역에 버는 돈 가지고 하늘 짓게라 저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의장님이 그런 큰 뜻을 가지고 이 지역사회에 정말 봉사라는 말 뜻 아시지 의장님 그지? 진짜 제가 지금 무슨 말씀으로 봉사라는 말을 하는지 저는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봉사를 단 하나 말씀드리고 봉사가 뭡니까? 내가 희생해서 남을 돕는 게 봉사 아닙니까? 저는 다른 데 갑니다. 좀 속된 말로 봉사는 장님이라고 합니다. 이게 봉사했는 이건 모르도록. 네, 뭐. 그러나 진짜 봉사를 해봤다 생각하면서 그럴 수 있다까지. 그렇게 저는 의장님한테 개인 감정에서 온 건 아니고 예, 예. 의장이라는 말을 쓰면 이 구업의 전체의 대표고 예. 얼굴이니까 제가 찾아와서 언성을 예, 예. 높이는 거지 예, 예. 제가 의장님 개인한테 1도 감정은 없습니다. 단지 대표성이 있으니까 제가 와가지고 의장님한테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압니다. 저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지 압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들어줄 수가 있는데 안 되는 일을 제가 와서 억지 부리는 거나 진상이나 마찬가지인 거는 저도 알거든요. 의도를 알아주시고 예. 그러고 올해만큼 어떻게든 또 자체 내에서 법을 바꾸든 어떻게 해서 뭘 하든 이건 한번 올해만큼은 좀 전국에서 최초로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십시오. 야 우리 북구의 올해는 전국에서 최초로 이번 여행 해외여행 가지 말고 그럼 국내로 해갖고 내수로 한번 돌리든가 예 뭔가 좀 산뜻하게 아이템을 좀 한번 내십시오. 저도 이제 뭐 삼선하면서 된 게 보니까 개인적으로 100만 원씩 더 내고 간 적이 많아요. 개인 사비로 예. 개인 더 내야 추가로 돈을 모시려니까. 그렇게 모시라니까 사비로. 그렇죠. 그래도 작년에 대구에서 제일 많이 썼다 아닙니까? 물론 인원수가 많았겠죠. 많으니까, 예. 21명이니까. 예. 그런 수도 있겠지만은, 예. 그 우리 부산에도 보면 기장군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막 1인당 170만인가 또 내갖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예. 자기 딴에 눈치 보니까. 어차피 그거 다, 아이고, 그런 거는 코발린 소리고, 저기 의장님. 그렇지만 이제 가면 가서 이제
뭘 보고 간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무슨 어제 작년에도 갔다 오고 백과사전 보고 뺏겠다 아닙니까? 그건, 신문에 다 났잖아요. 그건 우리가 이제 복지위원회에서 내가 지시하는 것도 우리가 다 우리가 한 명 다 써락합니다. 우리 보면 나와 있어요. 이래 다 써락합니다. 안 사는 몇 명 있지 그 중에서도. 있겠죠. 뭐 사면 구위원회에서 예. 다 똑바로 하겠습니까? 그 중에서 저도 다 써락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계속 어제 이제 저도 바쁘시잖아요. 예, 예, 예. 바쁘니까 그 올해는 제발 좀 한번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예, 예. 의원들 모아놓고 어제 부산에서 야구지는 한놈 맞고 지금 난리 지기 왔는데. 알겠습니다. 어? 우리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 뭐 방법 없나? 그러면 예. 야 한번 방법을 한번 연구나 해봐라. 올해 그러면 우리가 진짜 좋은 뜻으로 뭐 대구 우리가 전부 대구 지역의 어떤 관광 산업을 한번 시찰을 하면서 우리가 도와줄 게 없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본다든가 아니면 전국에 있는 다른 부산을 한번 오신다든가. 그러면 뭐 꼭 관광에서 발전해서 해외만 갈 건도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올해만큼은 너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예. 우리 그 부산 아 저 대한민국에서도 한번 찾아보고 뭐 그런 쪽으로 좀 뭔가 머리 전문들 다 머리 전문들 아이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성 높이 죄송하고요. 아, 예, 괜찮습니다. 예. 뭐 인사는 한번 안 하실랍니까? 괜찮습니다. 아, 예. 예. 예, 예. 얼굴 한번 보시고 자, 요 우리 북구 의장님실요 인사 하실래요? 괜찮습니다. 괜찮,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러면.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차비 안 줍니까? 자, 방금 의장, 뭐 부의장도 만나고 의원도 한 명 만나고 의장도 만나서 의장실에서 이야기를 좀 하고 나왔는데요. 요 지금 점심시간인데 요 공무원들이라도 좀 사람이 나오면은 여기서 소리질러 한번 하고 갈라 했더만은 뭐 보다시피 전부 지하로 식사를 지하로 전부 다 하러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사람도 별로 없고 소리 질러도 크게 그 전파가 안 될 것 해가지고 일단 서문시장이나 다른 지하철이나 한번 다니면서 대구에 온 김에 좀 이것저것 다니면서 소리 질러 할 수 있는 데가 있을란가 그렇게 한번 찾아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비를 살리자, 마음을 열자, 혼을 키우자, 야. 바이바이.